자, 이번에는 용언에 대해서 해봅시다. 용언. 용언을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용언은 아까 어디에 속한다고 했죠? 불변어였어? 가변어였어? 가변어였어요. 변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 그럼 변한다는 게뭐 한다는 건데? 변한다는 건뭐 한다는 걸까? 활용을 한다고요. 활용을 해요. 용언에서는 활용을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용언에 뭐가 속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용언은 첫 번째 동사가 있었고 두 번째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하라고 했는데 옆에다 써둬야 돼요. 뭐가 있었다? 더하기로 서술격 조사도 생각해 놓자고. 서술격 조사 뭐다? 이다. 뭐뭐? 이다. 예를 들어볼까? 아, 쟤는 사람이다. 할때 사람이다. 이다. 그게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럼 용언의 의미를 한번 볼게. 용언은요, 문장에서 주로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서술 동그라미.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 형용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요걸 봅시다. 활용 용언의 옆에다 바로 써두세요. 활용 활용이라는 건요 용언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주로 많이가 아니고요. 그냥 용언에서 쓰이는 겁니다. 용언에서 쓰이는 거예요. 전에 있었죠? 선생님이 형태소 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봤을 때 우리 용언이 활용한다고 말을 합니다. 활용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뭐뭐뭐뭐를 먹다라고 했을 때 먹다. 어간.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는데? 어간은 뭐야? 어떤 부분이야?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랬어요. 그쵸? 그래서, 먹다. 먹. 고, 먹, 으며, 먹, 으니, 먹어서와 같이 계속해서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했었죠? 어미라고 했었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적었을 테니까 이제 동사 형용사에 관련된 걸 한번 볼 건데 동사 형용사는요,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 이거 꼭 써둬야 됩니다. 꼭 써둬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령형 어미, 청류형 결합. 가는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명령형이라는 건요, 야, 너 뭐뭐 해, 뭐 해라와 같은 아, 어라구요. 청류형 어미는 말하는 나와 듣는 상대가 같이 하게 되는, 둘이서 행동을 같이 하게 되는 뭐뭐 차. 야, 우리 이거 같이 먹자. 이거 같이 하자. 뭐뭐하자. 와 같은 걸로 끝나는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동사의 예로 먹다를 두고요. 형용사의 예로 예쁘다를 넣어보자. 예쁘다. 명령형 어미.
먹 어라 청유형 어미 먹 차 어? 어때? 둘 다 결합할 수 있죠? 동사와 형용사에서 동사는요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럼 형용사 보자. 야, 너 예뻐라. 너 꼭 예뻐라. 예뻐라. 이거 말 안 됩니다. 우리 막 쓸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문법상 틀린 거예요. 야, 너 좀 예쁘자. 이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실제로 문법상은 틀립니다. 그래서 결합 가능성을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가 결합이 가능하다면 동사고요. 불가능하다면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또 보자. 이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도 까먹었네. 오케이.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가 결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는요, 대표적으로 뭐뭐는, 뭐뭐는과 같은 게 있습니다. 먹다를 예로 들어보자. 아, 먹는다. 먹는다와 같은 는이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예요.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 그럼 형용사를 한번 붙여보자고. 아, 예쁘다. 예쁘는다? 예쁜다? 결합이 안 되네요. 어색하네요. 그럼 먹는다 결합 가능했고 예쁜데 예쁜다 결합하지 않았네요. 그럼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가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사예요, 형용사야? 동사죠? 그쵸? 형용사는 그럼?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결합할 수 있어? 없어요.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는? 없어요. 형용사예요. 결합이 전부 다 불가능할 때는 형용사가 됐네요. 전부 다 결합 가능할 땐 뭐가 됐어? 동사가 됐네. 그럼 공통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 동사, 형용사는요. 전부 다 꾸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꾸미는 거 뭐가 있었는데? 수식어네. 수식어는 뭐가 있었어? 꾸미는 거. 첫 번째 관형어, 관형사, 부사 있었네. 관용사는 뭘 꾸미는데? 체형 꾸며요. 부사는요? 용언 꾸며요. 그럼 동사와 형용사는 전부 다 뭐야? 용언이니까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쵸? 이것들은 꼭 써놔야 됩니다. 이것들 꼭 써놔야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거 마저 봅시다. 동사,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 과정,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라고 해서 동사의 종류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이 쓰일 수 있는 경우에 동사를 말하는 거고요.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늘 필요해. 먹다, 뭘? 이것처럼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걸 무슨 동사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그래서 나는 갑자기 가서 영화를 본다. 가서 어딘가를 갔다. 어딘가에 갔다. 가서는요 자동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봤다는요 타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목적어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형용사 보자. 사물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성질 동그라미, 상태 동그라미, 그게 뭐다? 형용사. 그래서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성상은요 말 그대로 성질, 상태, 예쁘다, 멋있다 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지시는 뭘까? 지시, 지시.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그쵸,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렇다, 저렇다 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춥다, 주체인 겨울의 성질, 피곤하다, 주체인 그의 상태를 나타낸대요. 용언의 구성, 이거 발표. 용언의 구성, 아까 말했죠? 어, 가주가 뭐다? 어, 미. 어, 가는 변하지 않는 부분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의미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다, 밑줄. 네,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다, 예쁘고, 오시겠지와 같은 어미가 있는데, 오시겠지는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건 뭐고, 이것들은 뭘까? 이, 오다, 오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오다, 어, 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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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이고요. 시, 겠지는요, 각각 끊을 수가 있습니다. 시, 겠지, 각각 지는 어미인데, 종결 어미예요. 끝내는 어미야, 어미. 끝내는 어미. 겟, 겟. 겟은요, 무엇인가 추측하는, 아, 저거 참 맛있겠다, 라고 할 때 그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 선, 어, 말, 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그런데 이 겟은요, 나중에 보면 시제라는 걸 할 거거든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쓰이면서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추측, 추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시 역시 따로 쓰여요. 시는요, 시는요, 주체를 높이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선생님이 오시겠지, 선생님을 높이는, 높이는 주체 높임의 선, 어, 말, 어미라고 합니다. 주체 높임의 선, 어, 말, 어미. 그럼 아까 말했던 걸 한번 다시 보자. 어말 어미, 단어의 끝에 사용되는 어미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끝에 사용되는 어미. 선, 어말 어미 앞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 사이에 낀 것들은 뭐다? 선, 어말, 어미입니다. 이건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어, 간,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용언에 대해서 동사, 형용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동사, 형용사 큰 기준을 생각해보자.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뭐였어요? 명령형, 아라, 어라가 붙을 수 있는가? 청유형, 뭐하, 자가 붙을 수 있는가? 붙을 수 있으면 뭐다? 동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 그럼 다른 걸로도 볼게. 동사, 형용사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먹는다, 동사. 예쁘는다, 붙을 수 없네. 그럼 형용사였죠. 동사, 형용사 각각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용어는 활용에 사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변어라는 거, 그쵸? 어가는 그대로지만 뒤에 있는 어미들은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에 속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용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